한 외국인 소녀가 생일 선물을 받는 영상이 현재 전 세계에서 큰 화제입니다. 영상에 나온 소녀는 생일 파티 도중 핑크색 쇼핑백에 든 선물을 받았는데요. 포장을 풀고 선물을 확인하자마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쇼핑백 포장에서 나온 선물은 바로 삼양식품의 까르보 불닭볶음면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이 영상을 봤을 때 선물이 고작 라면 한 봉지라 실망해서 눈물을 흘리는 줄 알았는데요. 알고 보니 소녀가 너무나 원하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합격해서 터진 눈물이었습니다. 까르보 불닭 포장 비닐과 똑같은 색깔의 쇼핑백과 선물 포장까지 핑크색으로 맞춰 선물한 걸 보면 이 소녀가 얼마나 까르보 불닭을 원했는지 알 수 있죠. 이 영상은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8천만 조회수와 댓글 수십만 개가 달리며 전 세계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댓글을 자세히 보면 소녀의 눈물이 이해되기도 하는데요. 저도 불닭 까르보나라에 그렇게 반응하는데 매번 품절되어 슬퍼요. 누군가 그녀에게 이미 불닭라면 팩에 어울리는 핑크색 젓가락을 선물했네요. 핑크로 가득한 생일 파티에서 어린 소녀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 수 있는 선물은 강아지 스탠리 컵, 디즈니월드 입장권도 아니었네요. 바로 불닭이었죠. 이게 불닭 까르보나라 광고가 아니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네요. 표정과 반응을 보고 아이폰이나 닌텐도일 줄 알았는데 불닭라면이었네. 솔직히 반응이 이해됩니다. 불닭 까르보나라면이 너무 맛있거든요. 저거 바로 내 모습이야. 불닭 까르보나라가 라면 중에 최고예요. 먹어봤다면 누구나 공감. 누군가가 내 생일에 불닭라면을 선물해주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벌써부터 감동인데 저건 내 선물이 아니네요. 젠장 불닭 뭐 하는 거야? 이 여자를 다 클 때까지 후원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저도 친구한테 불닭 까르보나라 선물했는데 정말 좋아했어요. 구하기가 좀 더 쉬웠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래 내 맘과 같아. 나도 불닭을 보면 울 거야. 꼬마를 보고 웃을 수도 없어. 나라도 똑같이 행동할 테니까. 나보다 불닭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보고 말았네라며 크게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불닭볶음면이 해외에서 매운맛 먹방이나 매운맛 대결로 화제성이 높았다면 까르보 불닭볶음면은 순수하게 맛으로 외국인들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까르보 불닭볶음면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정도라고 하는데요. 너무 인기가 많아 구하기도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지난 19일 뉴욕타임스는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손에 넣는 행운을 얻길 바랍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국에서 일어난 한국 라면 품귀 현상을 보도했습니다. 아마존과 월마트, 세이프웨이 등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 주요 소매점에서 대부분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팔고 있지만 불티나게 팔려나가 구하기 힘들다는 내용인데요. 뉴욕타임스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이 2017년부터 출시된 삼양식품의 제품에 매료되었지만 최근 그 인기는 급상승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지난 1월 구글에서 불닭 까르보나라 검색어는 전년 대비 5배나 증가했다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미국 현지인들은 요즘 이 라면을 구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다동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유명 래퍼인 카디비가 까르보 불닭 볶음면을 먹는 영상을 SNS에 공개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그 인기를 더욱 증명해 보였는데요. 그녀는 30분이나 운전해 가서 겨우 까르보 불닭 볶음면을 구해왔다고 말하며 연예인조차 구하기 어려운 라면의 인기라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인들이 유독 까르보 불닭 볶음면에 집착에 가까운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기존 인스턴트 라면의 틀을 깬 점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인들은 집에서 간단히 먹는 식사로 인스턴트 맥앤치즈를 즐겨 먹어 왔는데요. 마카로니를 삶아 치즈 소스를 비비면 간단히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 라면이 그와 조리 방식이 비슷한 반면 맛은 훨씬 다양하고 고급스럽다는 것입니다. 까르보 불닭은 불닭의 매운맛에 부드러운 크림을 더해 크림 파스타 맛을 내면서도 맵기를 불닭볶음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 제품입니다. 조리하기 쉽고 맛있는 감칠맛은 그대로에 까르보나라는 고급스러운 맛까지 더해졌으니 이 맛에 중독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샌프란시스코의 유명 셰프 에릭 엘러스는 모든 이들의 집에 고급 식재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집에서 재현할 수 있는 최고의 까르보나라 버전입니다. 파마산 치즈 가루나 마요네즈만 있어도 이 라면을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치즈나 마요네즈뿐만 아니라 파참깨, 삶은 계란 등 다양한 부재료를 추가하면 다양한 음식으로 거듭난다는 점도 인기 비결입니다. 어떤 재료를 추가하더라도 라면 본연의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 재료들이 잘 어우러지는 특별한 라면이라는 것이죠. 뉴욕타임스는 마지막으로 이 라면이 참 똑똑하게 만들어졌다고 극찬했는데요. SNS를 통해 먹는 음식을 인증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요즘 까르보 불닭볶음면은 사진빨을 잘 받는 음식이라는 점이
이만큼 큰 인기를 몰고 오게 된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2012년 처음 출시된 불닭볶음면은 카르보 불닭볶음면, 짜장 불닭볶음면 등 다양한 시리즈 제품을 선보이며 출시 후 10년 넘게 불닭 신화를 쓰고 있는데요. 현재 9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는 불닭 브랜드의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지난해 기준 누적 판매량 50억 개를 넘어서며 총 매출 1조 2천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K푸드 열풍은 이제 한국인이 먹는 식사용 음식뿐만 아니라 과자나 빙과류처럼 취향을 타는 먹거리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리온 꼬북칩이 미국 MZ세대들에게 큰 인기를 얻으며 올해부터 구글과 넷플릭스 직원 스낵바에도 납품되고 있습니다. 미국 MZ세대들은 꼬북칩의 매력에 대해 바사삭 부서지는 내겹의 식감과 한국 특유의 맛인 맵단짠고 맛이 참을 수 없을 만큼 끌리는 맛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콘스프, 매운맛, 매콤한 맛, 긴맛, 초코추러스 맛, 사워크림 어니언 맛, 트러플 솔트 맛, 크런치즈 맛, 마라맛 등 총 9종의 꼬북칩이 판매 중인데요. 이는 그동안 미국 젊은이들이 본 적 없었던 색다른 스낵이기 때문이죠. 특히 꼬북칩을 맛본 2020세대들이 자국과자 제쳐두고 폭발적으로 사먹기 시작하자 지난달 미국 할인점 체인 5 블로우 1598개 매장에 동시 입점하기도 했는데요. 5 블로우는 $5 이하 저렴한 가격대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저가형 할인점 체인입니다. 미국 10대들은 용돈을 받으면 이곳을 방문해 적은 용돈으로 훌륭한 상품을 찾아내는 보물찾기식 쇼핑 경험을 즐기는 곳이죠. 10대들의 놀이터라 불리는 이 매장은 최근 5년간 지속되어 온 경기 불황 속에서도 오히려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박리담의 전략이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방문한 10대들이 $5 이하로 구매가 가능한 상품 중 보물을 찾았다며 꼬북칩을 사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꼬북칩은 K푸드 최초로 5 블로우에 입점한 기록을 세웠고 올해 안에 미국 카스코와 샘스클럽에 입점하며 나날이 매출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K-POP으로 한국 문화에 빠진 현지 젊은이들에게 입소문을 타고 전해지며 주변국 젊은이들에게도 유행이 됐고 멕시코 카스코에서도 판매를 시작합니다. 2017년 출시된 꼬북칩은 미국을 비롯해 호주, 영국, 인도 등 23개국에서 판매되며 이제 초코파이를 잇는 글로벌 인기 과자가 되고 있는데요. 인기를 증명하듯 국내 수출 현황도 놀랍습니다. 지난달 라면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김치, 쌀가공식품, 과자 등 식품 수출액이 늘어나면서 올해 1분기 농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특히 유럽 지역은 주요 시장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 성장을 이끌고 있는데요. K-콘텐츠의 확산과 더불어 우수한 품질과 맛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 식품들이 단짝 인기가 아니라 오래오래 사랑받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